안녕하세요 여러분, 설악산 구독수입니다. 어제 눈이 아주 많이 내렸었고요. 라이브 방송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방방이도 밑에 다리가 그냥 다 파묻혀 버릴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. 어제는 눈이 좀 많이 와서 라이브 방송 켜고 소통을 좀 한 다음에 저녁 때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노로바이러스가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아팠습니다. 순간적으로 방송 딱 이제 켤 시간 돼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갑자기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항복하고 어저께 좀 쉬었죠. 오늘은 댓글도 그렇고 아까 또 카톡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병원 다녀와서 지금 금요일 오후 4시 20분 이제 좀 살만해져서 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. 어제 라이브 방송 중에 투네이션 제가 요즘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에서 이제 사용법 잘 하기가 힘들다 그러셔서 윤정환님이 또 후원해 주신 거는 제가 어제 인사를 드렸고요. 그리고 오늘 막 아까 몸이 아파하고 막 그러고 있던 중에 겨울별님 그리고 탄이사랑님 둥둥맘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. 네, 그거 덕분에 오늘 사실은 주말 이제 시작되니까 스텔링 또 문의가 좀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 말고 다른 애들까지 막 건사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후원금 덕분에 진짜 무리를 해서 호텔링을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거 역시 또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먼저 인사드렸던 윤정환님 외에 겨울별님, 탄이사랑님 그리고 둥둥맘님 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늘 댓글로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. 우선은 애들 간식 좀 주고 또 다른 이야기 할게요. 아 이거는 니케, 이거는 저기 크리스탈님이 니케 주라고 또 써놓으신 게 있네요. 니케 주라고 좀 작게 만든 건데 니케 큰 것도 잘 먹어서 요거 그냥 지금 갖고 나왔으니까 먹이겠습니다. 해리 코코, 코코 일로 와, 코코, 코코, 니케, 두산, 세라, 사랑이, 노아 천천히, 오케이, 아이고, 어스키 잘 받아, 오케이. 해리 코코 니케 두산 세라 사랑이 천천히 옳지 노아 천천히 어스키 잘 받아. 오케이.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그 SBS TV 동물농장 거기 담당자 분들이랑 한 분 아니고 두 분이랑 같이 통화해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전화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. 여러분들께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빠르면 한 4월 늦어도 5월 전까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뭐 쇼츠를 계속 찍어서 올려서 뭔가 굉장히 기적적으로
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 영상이 확 떠서 구독자가 갑자기 막 쏟아져 들어온다든지, 아니면 TV 동물농장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또 그 방송 쪽에서 원하는 대로 일전에 먼저 나갔던 다른 TV 방영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하우 허스키를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막 얘네들한테 감정 몰입을 하는 분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제가 얘네들은 TV에 안 나오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작진들하고 거기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. 제작진 쪽에서는 이제 그걸 예쁘게 잘 미화시켜서 올려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TV 나왔다가 또 실상은 제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노아 며칠 전에 또 막 말썽펴가지고 한 2-3일 정도 또 분리돼 있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고 물론 지금도 난리는 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계속 그걸 제가 막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또 영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저 아이한테 조금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뭐 학대니 아니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싫으니까 아예 TV에 얘네들 존재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 SBS TV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런 앞뒤 이야기도 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좀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던 거기 작가님들이 써준 대로 해서 내가 최대한 맞춰서 뭐 여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모습을 가감 없이 좀 내보낼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방송 촬영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면 보통 한 반만 늦어도 한 2-3주 안에는 촬영 스케줄이 다 나왔었거든요. 이제 한 분도 아니고 이제 두 분이랑 통화를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늘 카톡을 했어요. 그 두 분한테 촬영을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달라고. 그런데 이제 한 분은 자기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서 진행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이 왔고 또 한 분은 우선 내부적으로 다 고지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촬영을 진행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다. 그걸 빨리 확인을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일전에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여기서 뭔가 큰 전환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나중에 여기서 촬영을 하고 싶어도 아예 저나 이 아이들의 존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할 거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 전에 차라리 촬영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적어서 보냈더니 이번 주말 지나기 전에 확답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제 진짜 정말 찍을 거면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. 뭐 제가 이번에 방송 처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참 희한해요. 그 이상하게 SBS TV 동물농장은 예전에서부터 이게 인연이 잘 닿질 않나 봐요. 항상 제일 처음 방송 그 제이가 들어왔던 것도 그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나중에 그냥 알게 모르게 흐지부지 연락도 없었던 거고 우선은 뭐 주말까지 기다려 봤다가 답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다시 영상을 이제 TV 동물농장을 나가는 그 에너지를 뭐 쇼츠를 정말 막 시간대별로 뭐 화질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막 찍어서 올리다 보면 그 중에 뭐 하나 안 걸리겠습니까? 물론 그렇다고 막 찍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차선체 또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. 오늘은 아무튼 좀 몸도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날씨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흐리거든요. 여기 뒤에 있는 산은 산 중턱서부터 그냥 막 그늘이 저 구름이 막 내려와 있어서 위에 정상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해가 하나도 뜨질 않아서 오늘 같은 날은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도 지금 찍고 있는 캐논 카메라는 그래도 빛 조절이 좀 되니까 그렇게 어둡게 나오진 않는데 고프로나 이제 다른 카메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정말 자연 빛이 없는 상태면은 화질이 너무 구리게 나와서 오늘은 카메라 하나로 우선 어저께 또 걱정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 또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괜찮아졌으니까요 이렇게 하고
눈도 그대로 지금 다시 쌓여있어. 애들하고 또 뭐 한 며칠 영상 찍는 거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고, 뭐 이제 그런 저런 소식을 좀 안내해드리려고 좀 늦은 시간이지만 카메라 들고 나와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. 또 부지런히 편집해서 영상 올리고, 뭐 괜히 또 오늘 무리해서 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원래 날짜대로 일요일날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쪼록 늘 신경 써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